저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아니죠. 이제, 참, 이재명은 이래. 입에 이재명이 붙어 바쁘네. 이준석, 유승민, 뭐, 신당론이 뭐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당요? 아무나 만듭니까? 신당, 만들기 뭐, 꽤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이서 뭔가 요즘 하는 게 보면, 뭐, 이준석은 보니까 좀 자기 명분 얻기 위해서 탈당, 축출해 달라고 계속 저렇게 떠드는 것 같고, 유승민도 뭐 12월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과연 12월 달에 당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 선거법으로 가면 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어제 또그 천하람이 이준석이 이제 그 대구 가서, 대구서 좀 천하람 찍어주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천하람이 황당했는 모양이에요. 저 순천 안 떠납니다. 순천에서 저 여기서 출마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출마하면 되는 거지 왜또 천하람까지 또 끌어들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동상이몽. 우리 저서면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근데 그 장성철이하고 친구잖아요. 아, 그러네요. 장성철이가 근데 유승민, 이준석을 동시에 만난 거예요. 며칠 네네. 전에. 네.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요. 네. 어차피 노원병에 공천 받아도 네, 100%안 됩니다. 100%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명분만 되면 나가서 비례로 이렇게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째, 제가 국민의힘에 제시하는 전략 중에 네, 이준석이를 안철수처럼 이번에 제명해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네, 안철수가 칼을 빼가 이준석 제명하고 있잖아. 이 제명해주면 명분 받아가 나가서 당을 차립니다. 이거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거예요. 저 잘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뭐냐? 이준석을 개무시하라. 개무시하라. 그냥 상대단하고 무시하면, 공천을 준다 만다 말안 하면 이준석이가 12월 달에 먼저 뛰쳐나갑니다. 1월 달에 이제 징계가 풀리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개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나중에 공천 직전에, 선거 직전에는 못 나가잖아, 신당. 그렇죠. 그럼 자기가 스스로 이게 뛰쳐나간다니까. 저는 제명해주지 말고 네. 그냥 무시하고 공천 보장 안 해주면 자기가 뛰어나가면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네. 요렇게 전략을 저는 짜야 된다고 네.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죠. 장성철한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랬더니 지역구는 총알받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하, 지역구 총알받이. 포기한다. 그냥 이게 이삭줍기 국민의힘에 뜨는 사람들 영입해서 근데 어차피 될놈 아무도 없다 봐. 지역구는 한 명도 안 된다 봐. 네. 그러면 이게 따뜻하게 자기들끼리만 배치 달자, 비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들었고요. 네. 그러면 이게 나는 일본이 흔한 줄 알고 물어봤더니 일본은 이현주래. 에? 이현주요? 이현주가 그 계속 붙어 있대. 오, 지금 이게 그래요? 레드라인을 넘었잖아. 오, 이현주. 네. 그다음에 이번 가지고 장성철도 그래 예상해. 이준석이하고 유승민이가 서로 양보되겠나? 아, 둘이 싸울 거다. 야, 제가 여기 이현주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하고 이준석이가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 나. 뭐냐?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노래 있잖아. 그렇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뭐라. 네. 이현주도 그래. 자기가 국보급 의원에서 국보급으로. 유승민도 그래. 이준석이도 그래. 그러면 이게 서로 싸우다가. 네. 왜? 5% 얻으면 세석 얻습니다. 네네. 5%면 세석이야. 그러면 이게 2번에 하면 되죠. 네. 근데 4번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신당이 어렵지 않을까. 왜? 유승민하고 이준석이가 서로 어르렁거리다가 2번을 양보하겠습니까? 쉽진 않다 봐요. 열린민주당이 딱 세석을 했죠. 예. 그때 당시에 저 1번 뭐 하고 세석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누굽니까? 김진애가 사퇴하는 바람에 김어겸이가 이제 이어받았고 2번이 그때 이제 누구지? 최강욱인가 했나요? 그렇게 해서 세석 정도 됐는데 뭐그 정도 하려면 그만큼 이제 이 지지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거기에 표를 줄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이제 어차피 선거법은요 아마 이제 이 국회 정기국회 끝나면 선거 협상할 텐데 비례정당 이거 더 이상 가기 어렵습니다. 국민들 너무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거든요. 언론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예전대로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아마 합의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이 지역구 내에서 거기서 의석을 얻어야 되잖아, 그죠? 얻어야 되고 또 비례도 내서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많은 뭐 이렇게 간섭 개입은 하지만 선거는요 20대 30대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60대 지지도 필요하고 골고루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노원병에서 세 번이나 떨어졌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준석 싫어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20, 30대가 지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 팩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준석이가 제가 근데 역사 유튜브 하잖아요. 멜콩TV. 네, 그렇죠. 멜콩TV. 역사 유튜브에. 멸치와 콩나물. 콩나물. 근데 제 혼자 일주일에 두 번 해가 제 혼자 해요. 요리하는 프로그램 줄 알아요. 제 혼자 두 번 하는데 지금 8만 6천이에요. 그게 아마 그 제목이 멜콩TV의 TV 안에 서정욱의 버필소세. 버필소세. 여러분 아마 한번 보십시오. 예. 꽤 재밌습니다. 버필소세. 근데 이준석이가 제보다 한두 달 전에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막 천하람이 천하용인부터 장성철 뭐 김준일 많이 출연해요. 예. 근데 구독자가 9만입니다. 그게 뭐 재건축조합인가 뭐. 예. 뭐. 아니 이준석이가 20, 30대 인기가 있으면 네. 어떻게 구독자가 조민이가 얼마 만에 30만이에요. 조민이가. 네. 근데 어떻게 이준석이가 9만입니까? 그렇게 오래 떠들어도 이게 현실이에요. 이준석이를 진짜 지지하면 구독 하나 눌러준 데서 뭐 세금 냅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저는 이게 이준석이 냉정한 거는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로 이미 검증이 끝난 거 아닌가? 이게 표입니다. 조민보다 못하네요. 훨씬 못하죠. 네. 3분 1도 안 되죠. 조민은 보니까 뭐 요즘 저 베트남 그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뭐 또 수영복을 어디 협찬을 받은 거더라고요. 네. 광고 겸 뭐를 찍는데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참 들긴 하던데. 자 근데 이제 지금 뭐 유승민은 이미 뭐 보니까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고. 네. 근데 유승민하고 이준석 두 사람이 궁합이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서로 지금 잘났다고 뭐 대한민국에서 한다고 뭐 저 서러워해도 뭐 시원찮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제 진짜 궁합이 안 맞는 제가 정치 세상만 말하면 네. 진짜 궁합 안 맞는 첫째는 이 박근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 미치겠더라고 정말. 네, 둘 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을 장돌뱅이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수척 공주로 보더라고. 궁합이 그래 보수가 무너졌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진짜 안 맞는 게 두 번째가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입니다. 진짜 둘이 다 안 맞아 스타일이.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이게 유승민 이준석이에요. 이 두 명도 진짜 물과 기름입니다. 뭐 이게 친구의 아들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결코 화합 못한다. 바로 깨진다. 네. 이 당은 이래 보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꼭 하나 뭐 하고 싶은 통계만 보면 아니, 괜찮습니다. 뭐 말씀 많이 하셔도 돼요. 아 저번에 비례 선거할 때는요. 네. 국민의힘 계열하고 민주당 계열이 한 33-4고요. 네. 그다음에 정의당이 막 10%까지 놓고 네. 그다음에 막 제3당이 5% 많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총선은 저는 다르다 봐요.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은 해방 이후에 가장 진영 간의 대결이 최고조가 되는 정말 이게 전면전 좌파 우파가 나라의 운명을 건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네. 지금 우리도 대통령 두 명 구속돼 있고 그렇죠. 저쪽도 이재명 문제의 수사 받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요 결국에 중도가 설 땅이 없을 거예요. 총력전이죠. 총력전으로 좌든 네. 우든 이렇게 벌이기 때문에 뭐 금태섭이다 양양자든 유승민이다 이준석이든 저는 이게 옛날보다 절대 안 온다. 제가 보기 2-3% 넘을 정당 거의 없다. 저는 이게 양진영으로 결집한다 봐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전망을 합니다. 지금 선거라는 게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진짜 진영 대결의 아주 끝판왕 선거가 아마 내년 네. 총선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 좌파들은 정권을 5년 만에 넘겨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또 결집할 요소가 많아요. 또 우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권 이거 넘어간다. 만약에 이제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내년 총선은 판이 전혀 다릅니다. 이 우리가 보면 선거는요 큰 선거일 때 이 우파들은 결집을 해요. 근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실은 이번에 우파들 중에서도 딴 찍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작은 선거니까 이걸 한번 좀 우리가 경계심을 줘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년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양측에 이제 뭐 생사가 달린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때는 이게 지금 뭐 이거 보고 아 17% 뭐 서울에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붙으면요. 전혀 저는 다른 결과 나올 겁니다. 그나마 중도에 있는 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그 얻을까? 그 고민을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야, 홍준표 맞죠? 홍준표. 네. 시장인데 한 열마디 하면 한 번씩 옳은 말씀 하시던데. 네. 이준석이 돼서 옳은 말씀 하셨네. 네.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에게 국민이 절대 안 찍는다고. 야, 그 홍준표 상당히 그 톡서는 이번에 그런 발언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분은 뭐 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해갖고 하도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조금 말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말 바뀌고. 자 어제 슈퍼챗 해주신 분들 배상훈님하고 달맞이님 네, 뒤늦게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서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아마 자주 나오실 겁니다. 나와서 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힘을 좀 드리는 그런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